안녕하십니까. MBC가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은 김석계 울산시 타화강 정원 사업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단장님 먼저 타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모든 시민의 노력으로 죽음의 강에서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태화강이 지난 7월 12일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산업도시 울산에서 정원도시 울산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제 국가정원이 됐으니까 그 품격에 맞게 공원시설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가정원의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진흥계획에서는 국가정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검토 등 국제정원의 마스터 플랜뿐만 아니라 울산만의 정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산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예. 예. 타화강 국가정원의 유료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료화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경제적 손익뿐만 아니라 유료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결과 유료화가 필요하다면 유료시설에 걸맞는 각종 시설 보안,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다채롭고 만족도 높은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입장에서 보면 뭐 무료가 좋겠습니다만 시설을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의 유료화도 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18일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을 앞두고 울산시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포식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10월 18일 예. 오후 5시 공식 선포식과 함께 20일까지 3일간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국화향기 가득한 태화강 국가정원 전체가 축제 마당이 될 것이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로 축하 공연, 정원 토크 콘서트, 시민 참여 정원 조성 및 각종 정원 체험 부스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 컨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원 박람회의 필요성,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 정원 박람회는 다양한 정원 콘텐츠의 전시, 체험, 교류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정원 문화의 공유는 물론 대외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을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정원 서트리페어, 2018년 태화강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선포 행사 기간 중 2019년 정원 서트리페어가 개최되며 내년에도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여 전국 규모의 정원 박람회를 매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18일 열릴 예정인 국가정원 지정 공식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국가정원, 타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석기 울산시 타화강 정원사업단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